저기 있다! 클렉! 오랜만이야! 어? 명예기사 언니랑 페이몬이다! 으이, 마침 두 사람을 찾아가려고 있어! 아주 무시무시한 편지를 받았거든! 꼭 가야 하는 곳이 있어! 무시무시한 편지? 그 사람은 클레가 도도코의 가족인 걸 인정 못하겠다면서 클레 보고 도도 왕국으로 오래. 근데 에이, 급할 거 없으니까 천천히 말해봐. 그 사람은 엄청 나쁜 놈이야. 도도 대마왕이라고. 도도 대마왕이 누구야? 페이몬도 들어본 적 없어? 응, 없어. 근데 페이몬도라니? 클레도 들어본 적 없으니까. 그럼 그냥 이상한 사람인 거네. 원래 알베도 오빠한테 가려고 했는데 지금 집에 없어서 두 사람을 생각한 거야. 이건 도도 대마왕의 편지야. 클레가 읽어줄게. 사악한 화염 소녀여, 도도 일족의 여긴 못 읽겠어. 도도 대마왕의 이름으로 널 도도코의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인정받고 싶으면 도도코를 데리고 금사과 제도에 와서 밝히고 받아들여라. 에이, 클레가 모르는 글자가 좀 있어. 이리 줘봐. 이 단어는 통치자야. 제일 무시무시한 사람이란 뜻이지. 여긴 등불 네 개를 밝히고 실현자의 문을 두드려라. 야, 뭔가 도전을 받아들이라는 뜻인 것 같네. 마지막 단어 심판은 그가 너한테 판결을 내리겠다는 뜻이야. 판결? 왜? 어쨌든 별로 좋은 뜻은 아니야. 그거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널 심사하고 꾸짖겠다는 말이거든. 안 돼! 도도코는 클레이 제일 친한 친구라고! 절대 못 줘! 그렇지만 그는 도도 일족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사람이라고 했어. 설마 도도 일족이 도도코의 가족인가? 이름만 보면 그런 것 같아. 근데 클레, 금사과 제도가 어디야? 모르겠어. 왜? 금사과 제도. 클레도 처음 들어봐. 금사과 제도? 사과가 엄청 많은 섬이겠지? 편지 앞면엔 방금 클레가 읽은 몇 마디뿐이고 나리는 없어. 클레, 편지 봉투는? 없었어. 모르겠어. 갑자기 내 방 창틀에 나타났거든. 도도 대마왕 도도 일주. 내 기억이 맞다면 도도코는 클레 배낭에 달린 그 인형이지? 아니야. 도도코는 클레이 제일 친한 친구지. 인형이 아니야. 아하. 그럼 신비한 생명체인 걸로. 근데 갑자기 일족이니 뭐니 좀 이상한데.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 같아. 장난이라면 그냥 무시해. 안 돼. 클레는 절대 질 수 없어. 거기에 꼭 갈 거야. 하지만 우린 금사과 제도가 어디인지 전혀 모르잖아. 명예기사 언니한텐 방법이 있지? 클레는 언니 믿다. 그렇게 말한다 해도... 부탁이야. 클레를 도와줘. 제발. 우리가 안 도와주면 분명 클레 혼자서 갈 게 뻔해. 그럼 위험하잖아. 클레 혼자 가게 두느니 우리도 같이 가자. 같이 가주라. 제발. 휴, 클레가 이렇게 애원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 하지만 우리랑 같이 가는 이상 클레도 말 잘 들어야 해. 멋대로 돌아다니지 말고. 응? 그럼 늘 하던 대로 정보부터 수집해야지.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뭔가 알 것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자. 사이러스 씨, 좀 물어볼 게 있어. 제발 알기를 알아야 해. 이
이 꼬마 모험가 안색이 어두운 걸 보니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문제라면 문제지. 사실 우린 한 제도를 찾고 있거든.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대모험가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어. 미지의 땅에 대해 알아보는 거라면 제대로 찾아왔군. 어떤 제도를 찾으려는 건가? 바다에 작은 섬들이 모여있는 곳. 금사과 제도라고 불리는 곳이야. 금사과 제도. 다들 정말 대단하군. 이 사이러스조차 모르는 곳을 물어보다니. 왜? 사이러스 씨도 모른다고? 그렇다네. 디바트는 너무 광활해서 대륙 곳곳을 다 가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괜찮다네 친구. 미지의 땅을 탐험하려는 용기가 중요한 거지. 모험가 길드 회장인 사이러스 씨도 모를 줄이야. 설마 진짜 존재하지 않는 곳인가? 아이 부끄럽구만. 이럴 수가. 도도코. 아조리 씨는 기념품 상점을 운영하니까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알지도 몰라. 가게에 별의별 기념품이 다 있잖아. 기상천외? 네 말은... 마조리 씨, 금사과 제도에 대해 알아? 바다 위에 작은 섬들이 다닥다닥 모여있는 곳인데. 제도는 원래 다 바다 위에 다닥다닥 모여있잖아. 맞아, 맞아. 아니, 그게 아니지. 그럼 혹시 몬드일 때 제도가 있어? 내가 알기론 아마 없을걸. 몬드 지도 봤지? 알려준 섬들은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지도를 비교해봐. 보통 지도엔 실제 지형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잖아. 지도에 없는 지역은 존재하지 않는 곳일 경우가 많지. 아, 몬드 지도에 없으면 없는 거겠네. 존재하지 않는 곳? 일리 있어? 그럴 리 없어. 아니, 내 말은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보자고. 호프만 씨, 금사과 제도에 대해 알아? 바다에 있는 거야. 바다에 있는 금사과 제도? 그런 이름은 처음 들어봐. 사과가 많이 열리는 섬인가? 아저씨도 모르는구나. 호프만 씨는 주로 성 안에 있잖아. 정말 미안. 알겠어, 용서해줄게. 응? 그래?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겠어. 몬드 사람들은 편지에 나온 그곳을 다 모르나 보네. 클레, 너랑 사이 안 좋은 친구 있어? 누가 일부러 놀래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없어. 클레는 모두를 좋아해. 모두 다 클레를 좋아하고. 응, 내 생각도 그래. 그러니까 장난일 리 없다고. 장난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도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도 없고. 사건이 점점 미궁에 빠지는 것 같아. 박학다식. 맞다! 이런 일이라면 도서관 사서인 리사가 전문이지. 매일 도서관에 있으니까 몬드에 있는 책을 다 봤을지도 몰라. 아, 리사 언니! 자, 도서관으로 출발! 리사! 어머, 귀염둥이 페이몬 클레잖아? 갑자기 도서관은 웬일이야? 리사 언니, 클레는 제도를 찾고 있어. 도와줘. 제도? 도도 대마왕이 클레한테 금사과 제도로 오라고 했어. 클레한테 싸움을 걸었다고. 진정해, 내가 얘기할게. 리사, 무슨 상황이냐면... 클레에게 도도코의 가족이 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도도 일족의 통치자인 도도 대마왕이 클레에게 금사과 제도로 와서 심판을 받으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거네? 맞니? 응, 클레는 꼭 갈 거야. 그리고 귀염둥이는 클레가 찾는 금사과 제도의 위치를 알고 싶어서 날 찾아온 거고? 입에 꿀을 발랐다니까? 하, 그렇다면 나도 진지하게 도와야지. 그 편지 언니한테 줘볼래?
편지의 글만으론 정보가 부족해. 귀염둥이, 혹시 다른 방법도 시도해봤니? 다른 방법? 편지에서 아주 미약하게 원소의 힘이 느껴지는데 이게 힌트 같거든. 귀염둥이, 원소 시야를 써봐.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빨리 해보자. 뭐 알아낸 거 있어? 뒷면의 내용은 아마 원소의 힘으로 새긴 걸 거야. 아주 흥미로운 방법인데? 귀염둥이, 이 펜으로 원소 시야로 본 내용을 그려줘. 다 됐다! 이제 편지 뒷면의 정보도 분명해졌어. 종이에 그려진 게 너희가 찾는 금속의 제도일 거야. 우와, 섬이 되게 많다. 바다 밑에서 솟아난 것 같아. 다른 육지와 떨어져 홀로 물 위에 떠있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달까? 펠몬, 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무슨 뜻이야? 컬레는 모르겠어. 난 도서관에 소장된 책을 전부 읽어봤거든. 이런 섬에 대한 내용을 봤던 것 같아. 폭풍우와 짙은 안개에 둘러싸인 신비로운 제도. 어떤 국가의 영토도 아니고 외부의 생명체는 들어갈 수 없어. 안에 있는 생명체도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선택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지. 아주 오래전 몬드의 한 함대가 제도를 발견했어. 그날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바람이 거셌는데 배에 있던 사람들은 짙은 안개 너머에 있는 땅을 봤다고 해. 제도는 멀지 않았지만 가진 방법을 써서 함선을 몰아도 섬과 가까워지지 않았다고 하더군. 배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엔 놀랐다가 점점 겁에 질렸지. 환각을 본 게 아닌가 해서. 우와, 신비롭지만 뭔가 오싹하네. 근데 안타깝게도 책의 위치는 안 나와 있어. 더 많은 걸 알고 싶으면 나보다 박식한 사람을 찾아야 할 거야. 어? 난 리사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난 일개 도서관 사서잖아. 밖에 돌아다니는 건 별로 안 좋아해. 클레, 그 섬에 가고 싶니? 아주 끔찍한 곳일지도 몰라. 클레는 가야 해. 정말 용감한걸? 아, 그럼 나도 그만 놀래켜야지. 하지만 클레, 귀염둥이처럼 믿음직한 사람이랑 가는 게 좋을 거야. 무섭지 않아? 무서워. 그렇지만 클레는 도도코의 가족이 될 수 없는 게 더 무서워. 도도코가 얼마나 중요한데. 클레는 대마왕에게 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클레는 휴가 내고 금사과 제도에 갈래. 그래야 도도 대마왕을 만날 수 있어. 휴가? 클레는 기사잖아. 진 단장님이 외출할 땐 와서 휴가를 내야 한다고 했어. 지금 바로? 섬이 어디 있는지도 아직 모르잖아. 귀염둥이, 얼굴을 보니까 뭔가 실마리를 잡은 것 같은데? 쉽진 않겠지만 진을 잘 구슬려서 휴가를 받아봐. 난 도서관에서 차를 마시며 너희의 성공을 빌어줄게. 진 단장님, 클레 휴가 내려왔어. 외출해야 되거든. 클레? 아, 여행자와 페이몬도 있었네. 다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어? 바바라도 있었잖아. 이거 보기 드문 장면인데. 그건 아니야. 클레, 갑자기 휴가를 달라니 무슨 일이니? 클레는 금사과 제도에 가서 도도 대마왕을 만나야 해. 안 그러면 대마왕에게 도도코를 빼앗길 거야. 대마왕? 도도코를 빼앗긴다고? 대마왕은 클레가 도도코의 가족이 될 자격이 없대. 클레는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돼. 명예기사 언니도 도와줄 거지? 여행자, 페이몬, 클레 말이 사실이야? 금사과 제도라니 금시 초문인걸.
그게 어디지? 저도 처음 들어봐요. 클레도 처음 들어봤어. 근데 리사 언니가 아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랬어. 리사조차 모르는 곳이라고? 그래, 여행자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굉장히 신비로운 곳이겠네. 하지만 미안해. 페보니우스 기사 클레의 외출은 허락할 수 없어. 왜? 클레는 가야 한다고. 그 신비로운 제도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도 그곳이 안전한지 장담할 수 없잖아. 난 클레가 위험한 곳에 가게 둘 순 없어. 그치만 안 가면 도도코를 빼앗긴단 말이야. 클레는 도도코를 잃고 싶지 않아. 클레. 그리고 그 제도에는 어떻게 갈 건데? 구체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찾아내기 전엔 허락할 수 없어. 도도코. 명예기사님, 밖으로 나와요. 제도에 가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겠어요? 어? 나도 각설이 생각했는데! 역시 우린 텔레파시가 통한다니까! 벤티? 신비로운 시인이야! 내가 각설이란 별명을 지어줬어! 그 사람은 클레를 도와줄 수 있어? 각설이는 우리의 친구니까 클레를 도와줄 거야! 명예기사님의 친구라면 문제 없겠어요. 다들 명예기사님을 철석같이 신뢰하잖아요. 이렇게 해요. 제가 진단장님을 설득할게요. 얼마나 진지한지 아시잖아요. 아마 설득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클레, 언니 믿지? 언니가 최선을 다해 클레를 도와줄게. 응, 기다릴 거야. 그래, 그럼 내일 오후 성당 앞 광장에서 만나요. 제가 꼭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엄청 든든한걸? 봐봐라! 화이팅! 시간 됐어! 광장에 가서 봐봐라 하고 클레랑 합류하자! 우리 왔어! 오, 다들 와있었네! 이쪽이에요. 명예기사 언니! 페이몬! 왔구나. 말하자면 길어. 바바라와 리사가 계속 날 설득했어. 내 허락이 없어도 클레는 반드시 그곳에 가겠지. 늘 그래왔으니까. 클레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혼자 위험하게 두느니 부탁을 들어주는 게 낫죠. 페보니우스 기사 클레, 너의 외출 신청을 허락할게. 아, 다행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은 나도 편지에 나온 금사과 제도에 같이 가는 거야. 기사단 업무는 케이아에게 맡겨놨어. 요새 업무가 많아서 자리를 비우면 안 되지만 클레가 걱정돼. 그러니까 나도 동행하게 해줘. 좋아! 진단장도 같이 가면 문제 없지! 언니, 아니, 진단장님이 저도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가다가 누가 다치기라도 하면 제가 바로 치료해드릴 수 있잖아요. 이번엔 바바라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바바라 언니, 진단장님 정말 고마워. 클레, 말 잘 들을게. 클레는 늘 그렇게 말하잖아. 이번엔 꼭 약속 지켜줄 거지? 나도 함께 간다니까 리사가 주머니를 하나 줬는데 그걸 열면 새로운 방향이 드러날 거랬어. 새로운 방향이라니! 클레가 말썽 부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인 건가? 섬에 도착하기 전에는 절대 주머니를 열어보지 말라고 했어. 아마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일 거야. 역시 리사 씨답네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시인을 만나러 가는 거죠? 방금 근처 주민한테 여쭤봤는데 오늘은 광장에서 공연하지 않고 바람이 시작되는 곳으로 갔대요. 그럼 빨리 각설이 찾으러 바람이 시작되는 곳으로 가보자. 벤티, 여기 있었구나. 어? 다 같이 날 찾아오다니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있나 봐. 이건 거기 지도야. 오, 여기구나.
그렇다면 축하해. 제대로 찾아왔거든. 우와! 진짜 알고 있었어! 지금은 금사과 제도라고 부르는구나. 예전엔 안개 제도라고 불렀거든. 거긴 특수한 해역에 있어서 평범한 사람은 갈 수 없어. 게다가 늘 폭풍우와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어서 섬에 오르긴커녕 접근조차 힘들어. 근데 거기는 왜 가려는 거야? 도도 대마왕을 만나러! 내가 도도코의 가족이 될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겠대! 도도 대마왕이 무섭니? 조금... 하지만 클레는 지지 않을 거야! 각설이 오빠, 클레를 도와줘! 각설이 오빠라니, 재밌군. 별명이 마음에 들어. 내 잘못인 거야? 괜찮아. 그게 네 소원이라면 이 각설이 오빠도 도와야지. 진짜 괜찮겠어? 물론이지. 어린이들의 소원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자유로운 거잖아. 하프 소리가 정말 아름다워요. 왜? 바람이 부는 건가? 잠깐 기다려. 곧 올 테니까. 이건... 쉿!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바람 사신수? 음유신, 우리를 도와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별 말씀을! 다들 놀라는 표정이 볼만한데? 그럼 난 이만 잘 다녀오라고. 다 왔다. 여기서부터는 너희들끼리 가야 하니 조심하도록. 진짜 대단한걸! 드래곤을 태워주다니! 바람이 너무 세서 날아갈 뻔했다고! 전 드래곤은 처음 타봐요.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다들 괜찮은 거지? 응, 난 괜찮아. 언니, 진단장님, 그 시인은 대체 누구죠? 그게 음악의 조예가 깊은 전설적인 시인이야. 하프로 여러 생명체를 불러낼 수 있어. 와, 진단장이 개그를 치다니. 진짜 대단한 분이었군요. 돌아가면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어요. 그나저나 이 제도 기후가 너무 안 좋아. 안개가 짙어서 가시거리도 짧고. 리사가 말했던 대로네. 아무래도 조심해야겠어. 여행자 페이몬, 그 편지에 또 뭐라고 쓰여 있었지? 페이몬 알아! 사악한 화염 소녀여! 도도 일족의 통치자! 도도 대마왕의 이름으로! 널 도도코의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인정받고 싶으면 도도코를 데리고 금사과 제도에 와서 등불 네 개를 밝히고 실현자의 문을 두드려 심판을 받아들여라! 등불 네 개라면 빛나는 물건 네 개를 찾으란 뜻일까요? 그러고 보니 여기는 주위에 비해서 안개가 별로 없네? 듣고 보니 그렇네. 옆에 있는 장치와 관계 있으려나? 저 장치 뭔가 낯이 익은데? 우리가 사용했던 포켓 워프 포인트랑 되게 비슷해! 포켓 워프 포인트를 만들 때 반딧불 정수가 들어가서 어둠을 밝히는 효과도 있잖아. 여기 있는 장치도 그거랑 비슷하게 안개를 몰아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등불 네 개를 밝히고 실현자의 문을 두드려라. 그러니까 장치 네 개를 밝히면 어떤 일이 일어난단 걸까요? 이미 밝혀진 장치가 하나 있어. 아마 나머지 세 개를 찾아서 밝혀야 하는 것 같아. 응? 저건 뭐야? 야, 거기서! 아휴, 빨리 따라가 보자. 밑에 뭐가 있어? 갓,
가까이 가보자. 배? 마치 우리가 오길 기다린 것 같아. 이런 날씨에 배를 탄다고? 아무래도 그게 상대방의 의도인 것 같네. 섬의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이야. 어떤 도전에 직면할지 모르니 모두 조심해. 주위의 안개가 조금 거친 것 같다. 역시 장치를 밝히는 게 맞았나 봐. 주변이 점점 더 잘 보여. 힘내서 마지막 장치를 찾아보자. 우와, 장치를 다 찾았어. 높은 곳에 가서 주변을 살펴보자고. 안개가 사라졌어. 우와, 여기 경치가 이렇게 좋았구나. 등불 네 개는 이미 다 밝혔는데 또 어떤 시련이 남아있을지 모르겠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런 말 할 상황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그만 여름을 만끽하고 싶어지네요. 클레, 물고기 잡고 싶어. 클레, 여긴 몬드성이 아니야. 조심해야지. 응, 알겠어. 페이몬, 도도 대마왕을 만나면 같이 설득시켜줘. 그리고 클레랑 물고기 잡으러 가자. 오, 그래. 클레 하고 싶은 것 다 해. 도도 대마왕이라 대체 뭘까? 맞아, 나도 여긴 처음 와봤으니까. 클레한텐 미안하지만 내 우선순위는 너희를 보호하는 거야. 그 대마왕을 잡는 건 둘째고. 게다가 갑작스러운 편지와 평범한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섬이라니. 모든 게 우연이라기엔 이상해. 게다가 이런 초대장을 왜 어린아이한테 보낸 걸까? 확실히 좀 이상해요. 저도 방심하면 안 되겠어요. 다 같이 주변을 탐험해보자. 페이몬 말이 맞아. 날씨가 좋아졌을 때 빨리 주위를 둘러보는 게 좋겠어. 낯선 섬이지만 당신이 옆에 있다면 안심이에요. 후, 그럼 수영부터 할까요? 바바라는 아름다운 경치 앞에서 너무 쉽게 느슨해진다니까. 여행자, 안심하고 탐험해도 좋아. 위험한 일이 생기면 내가 바로 달려갈게. 큰 위험은 없어야 할 텐데.